네, 안녕하세요. 지네코리아 조재환 기자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자고 일어나면 다양한 전기차 관련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것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좀 더 다양한 전기차 관련 소식 조재환의 카테크에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기차 소식 첫 번째는 바로 현대차 아이오닉 5 주행거리 소식입니다. 제가 지난 3월 22일자 기사를 통해 아이오닉 5 주행거리 발표가 아직 안 나고 있다고 소비자들이 답답해하는 반응을 기사를 통해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 기사가 나간 지 나흘 만에 현대자동차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아이오닉 5 주행거리 인증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식 보도자료에 강조한 것이 아니고요. 아이오닉 5 멤버십 서비스 아이오닉 D 유니크 관련 보도자료에 부연 설명으로 롱레인지 이륜구동 주행거리를 참고용으로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아이오닉 5 롱레인지 이륜구동은 429km 주행 가능한 것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예상됐던 거예요. 현대차가 지난달 아이오닉 5를 처음에 공개했을 때 국내 환경부 인증 기준으로 자신들이 측정해보니 410km에서 430km 정도 주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수치가 기존에 자신하던 500km대보다 낮아서 일부 소비자들 간 논란은 있었죠. 아이오닉 5 롱레인지 4륜구동과 스탠다드 모델은 여전히 환경부 주행거리 인증 중입니다. 4륜구동 모델이 5월 이후 국내에 인도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2륜구동 주행거리가 429km라면 따뜻한 때 정석 주행을 하면 충분히 서울부터 부산 톨게이트까지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제가 예전에 쉐보레 볼트 EV를 타고 서울역부터 부산까지 400km를 충전 과정 없이 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에어컨을 틀고 갔는데도 39km를 더 갈 수 있다고 나왔죠. 당시 볼트 EV의 국내 주행 가능 거리는 383km로 인증받았는데 무리하지 않게 주행을 하면 최소 430km는 한 번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물론 겨울이 될 때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죠. 아이오닉 5의 경우 롱레인지 이륜구동은 429km로 인증받았기 때문에 볼트 EV 초기형보다는 상황이 나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시승 차량이 나오지 않았으니 모르죠. 기회가 된다면 제가 추후에 아이오닉 5로 부산까지 무충전으로 가볼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 써볼 생각입니다. 롱레인지 1륜구동 모델이 429km로 나오면 롱레인지 4륜구동 모델의 주행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현대차가 최소 410km대를 예상한 만큼 롱레인지 4륜구동도 비슷한 수준으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오닉 5 롱레인지 4륜구동이 414km를 인증받은 볼트 EV 개선형보다 더 낮은 주행거리를 인증받는다면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은 나올 수 있겠죠. 전기차 선택 때 전비 등 효율도 중요하지만 장거리를 이동하시는 분들에게는 주행거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차 아이오닉 5가 장거리 이동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전기차가 될지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네, 두 번째 소식은 바로 이피트 충전소 현황입니다. 이피트는 현대차 그룹의 초고속 충전소 브랜드명인데요. 아이오닉 5 등의 출시에 맞춰서 4월부터 일부 고속도로 휴게소에 구축될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촬영 당일 오전에 직접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서울과 부산 양방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부산 방향은 아직 공사가 덜 된 분위기입니다. 충전기도 아직 구축이 안 됐고요. 우려가 되는 것은 이곳이 휴게소 흡연구역과 바로 인접했다는 점인데 충전소 오픈 이후에는 간접 흡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현대차 그룹에게는 이 사안이 큰 난제로 여겨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충전소와 휴게소 건물이 바로 인접해 이동하는데 큰 불편은 없겠네요. 서울 방향의 충전소 위치는 좋습니다. 휴게소 입구에 크게 배치가 됐는데요. 이곳은 부산 방향보다 공사 속도가 빠릅니다. 직접 보니 인상적인 것은 바로 캐노피와 캐노피에 새겨진 전광판인데요. 전광판에는 각 구역별 충전 가능 여부를 알려줍니다. 만약에 충전구역이 닫혔다면 별도 키오스크에서 번호표를 받을 수 있다고 전광판이 친절하게 안내도 해줄 겁니다. 과연 이 전광판이 충전소 운영에 어떤 역할을 해줄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현대차 EP 충전소는 4월에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 12개 휴게소에 우선 구축됩니다. 제가 화면에 구축 예정인 곳을 띄워드릴 테니
근처에 계신 분들은 한 번쯤 보셔도 괜찮을 듯 싶어요. 이게 현대차 그룹에서 구축한 거니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등이 장거리 주행 시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초급속 충전소로 구축됐지만 급속 충전소 구역도 있어서 기존 코나, 니로, 소울 등 다양한 전기차들도 충전이 가능하고요. DC 콤보를 쓰는 다른 브랜드 전기차들도 손쉽게 쓰일 수 있도록 오픈될 전망입니다. 네, 현대차 그룹이 이렇게 충전소를 짓는 동안 테슬라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테슬라는 현재 국내 20곳 넘는 지역에 새로운 V3 슈퍼차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중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기흥점,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일산 N2 워시 새 차장 등이 31일 우선적으로 오픈될 예정인데요. 제가 그중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기흥점에 있는 슈퍼차저에 다녀왔습니다. 예비 오너로서 점검 차원으로 갔고 위치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이곳 슈퍼차저 위치는 지하 3층에 있는데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기흥점 지하 주차장은 구조가 특이해서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층이 바로 지하 3층입니다. 그래서 올라가거나 내려갈 필요 없이 들어가자마자 찾으면 되는 구조죠. 가보니 관계자분들이 마무리 작업 중이라 제가 가까이 가서 찍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모습만 담아봤는데요. V3급 슈퍼차저 외에 데스티네이션 차저도 보이네요. 테슬라 V3 슈퍼차저는 250kW급 충전 속도를 냅니다. 현대차가 최근에 설치하는 충전소는 300kW급이라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어도 결코 무시하면 안 되는 충전소입니다. 5분만 충전하면 최소 120km 이상은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실속 있는 충전소라고 할 수 있어요. 테슬라 슈퍼차저는 여건상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될 수 없다는 게 저는 가장 아쉽습니다. 고속도로를 타다가 슈퍼차저로 가려면 고속도로 톨비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죠. 현대차 그룹의 경우 2019년 12월 한국도로공사와 휴게소 내 초급속 충전소 설치를 진행하는 업무 협약을 맺어서 손쉽게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것은 슈퍼차저 위치가 쇼핑몰 등 여가시설에 근접한 것인데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의 경우 실내에 있고 충전소 근처 엘리베이터에 올라가면 식당가도 바로 나오는 구조입니다. 또 화장실도 있고요. 제가 나중에 모델3를 받고 기흥에 갈 일이 있다면 꼭 이곳에 들려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연 2분기부터 빠른 전기차 충전 인프라 승부에 누가 주도권을 쥐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 다음엔 제 모델3 소식입니다. 저는 22일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과로부터 보조금 대상자 통보를 받았고 이틀 만에 보험가입, 취득세, 그리고 보조금 적용 차량 가격 지급까지 끝냈습니다. 이제 차만 받으면 되는 거죠. 저는 30일 직접 수원으로 가서 차량을 받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테슬라 딜리버리 센터가 그곳에 위치해서 분위기도 어떤지 궁금해 갑니다. 전기차 관련 취재를 6년 넘게 하면서 전기차를 직접 소유하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제가 전기차 오너의 입장이 되니 더 심층적인 기사를 쓸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3 리플래시를 제가 받게 되는데 차량을 받고 제가 어떤 점을 느꼈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조만간 여러분들께 공유하겠습니다. 또 제가 단톡방을 보니까 최근에 모델Y 주문하신 분들도 보조금 수령을 위한 설문조사를 받았답니다. 이 설문조사를 끝마치면 운이 좋으면 보름 정도 후에 테슬라 측에서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모델Y 오너분들은 다음 달 4월부터 차량을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겠네요. 모델Y를 받는 분들도 저희 영상 댓글을 통해 본인의 경험담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제가 직접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릴게요. 네, 이외에도 많은 전기차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 여기에 또 속보가 들어왔네요. 제네시스가 31일 오전 9시에 새로운 전기 콘셉트카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원래 해외 모토쇼 등에 공개해야 하는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에는 뉴 제네시스 럭셔리 일렉트릭 콘셉트 오브 더 퓨처라는 문구가 표기됐습니다. 올해 나올 제네시스 JW 전기차의 쇼커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차원의 전기차가 될지 다음 주가 기대되네요. 특히 30일엔 기아 EV6 월드 프리미어 행사가 열리고 그 다음 날은 제네시스 전기 콘셉트카가 공개되니
저희가 별도로 전기차 특집 다뤄야 할 정도입니다. 네, 조재환의 카테크는 앞으로 좀 더 다양하고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전기차 선택을 응원합니다.